안녕하십니까, 정선아줌입니다. 오늘도 역시 바쁘네요. 바빠. 그래, 지금 잠시 시간이 나서 제가 지금 잠깐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요거는 곰치입니다. 곰치. 그리고 요거는 자연산 취나물 요번에 받았어요. 자연산 취는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빨개요. 그리고 요거는 노지 거. 이거 직접 따온, 제가 직접 따온 거예요. 완전 야생입니다. 야생. 요거는 향이요, 엄청 진합니다. 이게 천물이라서 정말 연하고 좋아요. 요거는 노지 취나물, 요거는 자연산 취나물. 아유, 오늘 많이 추워서 정상하시면 또 오늘도 훌쩍대고 있네. 요거는 고사리. 이건 제가 받아왔어요. 고사리가 엄청 귀해 갖고 추워가지고 고사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두 개 간신히 받아왔어요. 전에 거는 다 팔고. 그리고 요거는 자연산 취나물. 제가 이제 요거 이렇게 해서 팔고 있어요. 그리고 옥합빛은 어제 따온 거 한번 봐봐요. 많은 지인이 좀 따가라 해서 제가 어제 저 두릅 어제 차도 정리 다 하고 거의 해질 무렵에 가서 제가 따왔습니다. 이제 옥합빛은 더 요거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번에 신랑하고 둘이 따온 거, 두릅. 두릅 너무 좋죠? 이거는 좀 큰 거. 그리고 이제 다른 어머님 것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어머님, 뭐가 많아요, 봐봐요. 치도 있고, 요거는 어머님도 오각비순이 있고, 요거는 딱죽이. 딱죽이라는 게 잔대순이에요. 딱죽이. 그리고 오가피순을 어머님들 많이 따오셨네. 어머님은 삶은 고사리도 있고, 요거는 아시죠? 독활. 땅두릅입니다. 땅두릅. 그리고 이제 모이때도 이제 제법 컸네요. 얘는 모이때. 그리고 언니는 고추부각 있고, 그리고 도덕. 깜깜. 제가 먹어봐서 알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번 보세요. 지금 오전인데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보세요. 여기가 중심가고 이쪽에. 와, 장날에는 정신이 없네요. 손님들이 지금 날씨가요 이상해가지고 나물들이 가격이 안 내려가요. 가격들이 싸지가 않아요. 두릅도 지금 가격이 다시 올라갔어요. 보세요. 아유, 여러분, 하여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벌써 5월달이고요. 아이고,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5월달에는 행사가 많죠. 아무튼 오늘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웃음꽃 피는 하루 되십시오.